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지난 한 주 홍준표 대구시장이 언론 취재 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는가 하면 대구 퀴어 축제를 불법적으로 방해한 일로 대구시와 홍 시장이 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뉴스 짚어보고요. 이어서 대구 경북 통합이 금물수사를 타고 있다는 소식과 대구 전세 사기 임대인이 구속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네, 시민단체가 홍준표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지난해 4월 대구 MBC 방송을 두고 홍준표 시장이 취재 거부를 선언한 후 이루어진 대구시의 대구 MBC에 대한 취재 방해 행위가 홍 시장의 직권남용 문제로 다시 한번 사법적 판단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난 22일 대구 경실련과 대구 참여연대 등이 대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사실을 알렸는데요. 이들이 홍 시장을 고발한 근거는 지난 1월 이루어진 법원 결정에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행한 취재 방해 행위가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과정에서 홍 시장의 지시나 명령이 없었다는 대구시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취재 거부는 홍 시장 지시 때문이라는 것이 법원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지난해 대구 퀴어 축제 개최 이래 대구시 공무원 수백 명을 이끌고 나가 축제를 방해했던 홍준표 시장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도 했죠. 네, 법원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대구 퀴어 축제 방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 제21 민사 단독 안민영 판사는 대구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가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인용해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 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대구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피고 홍준표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판결 직후 조직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홍 시장의 집회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 통합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해 주시죠. 네,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던 대구경북 통합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통합론자였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적극 화답해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통합론이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홍 시장이 주장하는 통합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인 안은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이 그동안 밝혀온 행정체계에 대한 견해 등을 종합하면 광역도 행정체계를 없애고 도내 기초지자체는 생활권을 묶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언급됩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실무 TF를 구성했고 내달 서울에서 홍 시장과 이 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등이 만날 예정입니다. 네, 남구 대명동에서 대규모 임대업을 하면서 전세 사기를 양산한 임대인이 구속됐죠. 네, 지난 22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대명동 일대에서 전세 사기로 수많은 피해를 양산한 60대 임대인 조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난 1일 대명동에서 조 씨에게 전세 보증금 8천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조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조 씨는 대명동 일대에서 다가구 주택 12채를 보유하면서 친인척 등과 함께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를 저질러 약 8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제외한 그의 가족 및 동업자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